안녕하세요. 황금무지개에서 만원이 역할을 맡은 서영주라고 합니다. 백원 역할을 맡은 김이정입니다. 천원이 역할을 맡은 송정입니다. 네, 서도영 역할을 맡은 오재무입니다. 연습이요? 그래서 액션스쿨 가서 먼저 다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. 다 연습했습니다, 다. 현장에서 바로 터졌다. 원래 그런 거 아니야? 절대 아니야. 저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장면? 제가 금괴 억지삼촌한테 깜빡 속아가지고 금괴를 가지러 바닷속으로 혼자서 막 수영할 때 촬영하면서도 재밌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네, 좋아해요. 수영보단 잠영. 잠수? 요, 잘해.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. 근데 막상 말해보면은 토종 한국인인 게 티가 나기 때문에 네, 괜찮습니다. 영어를 못해요? 네, 영어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한번 영어로 인사 한번. 영어로 랩 한번 해주세요. 어? 네, 이렇게 위아래가 없습니다. 저는 잘 맞는 방법을 모르는데 아버지께서 때리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근데 비교적 한 번에 거의 다 넘어갔어요, 맞는 장면은. 매 회마다 한 번씩 있었는데 꼭 넘어갔습니다. 없어. 없어. 없는데? 어떻게 누구 해야 되지? 하나, 둘, 셋. 막 너. 아니, 없어. 두 분 다 굉장히 싸움을 잘하시게 생기셨어요. 운동 잘하고 덩치 있게 생겼어요. 보는데 두 명이 있어요. 막 이래.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은 찔릴 거예요. 막 이래. 하나, 둘, 셋. 아, 왜? 손가락 휘고 있어요. 이렇게 안 돼요? 한 명씩 물어보겠습니다. 왜죠? 천원 누나 뭐 처음이라서 그렇겠죠. 원래 잘하는데 막 떨려서 막 긴장돼서. 아니에요. 유정이님 잘해요. 재무 오빠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천원 누나 찍은 이유는 그냥 다들 찍기로 찍었습니다. 이유 없어요. 그냥 찍은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네. 몰고 가는 거죠? 딱 나왔네. 나왔네. 하나, 둘, 셋. 이거 이유 묻지 말고 가야지. 비결 있어요, 비결? 아니, 없어요. 그냥 이거. 머리가 타고 났어? 머리가 타고 난 걸로. 제가 너무 막. 저는 좋아해. 알겠다. 하나, 어? 둘, 누구야? 셋. 알잖아, 다들. 알잖아. 아닌데? 알고 싶어. 아닌데? 이정현 더 많은데? 형 갈렸어. 백원이요? 제 동생이잖아요, 일단. 넌 왜 널 찍었니? 네? 스태프분들하고 두루두루 친해서 그냥 얘기를 많이. 왜나 찍었어? 동생들이 다 누날 좋아해요. 잘해주고. 처음에 막 자기가 얘기하는 피하는 거 같거든? 어? 나 오늘 MC에. 자신을 찍은 이유는? 자신을 찍은 이유는? 언니 왜 마음을 안 찍어? 저번에 만난 건 메이킹 때 악역으로 만나서 그땐 미안했는데 지금은 동생으로 만났으니까 그냥 동생으로서 이뻐요. 다른 면으로서는 별로. 이거 한 1년 정도 고민해봐야만 그냥 오빠로서 동생 챙겨줄 때 멋있어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그나마 괜찮지? 네, 그나마 괜찮아. 그나마... 아, 좀 심하네. 아, 진짜. 야, 안 챙겨줄래? 나도. 힘든 거는 많이 없었고요. 아역들이 많아서 현장 분위기 되게 좋고 농담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확실히 나이는 제가 제일 많지만 뭐지? 애들이 아 진짜요? 진심이야? 왜 웃어? 무슨 말인지 알겠다. 정말 경험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막 우왕좌왕 하는데 애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기억에 남는 장면이요? 올 것이었구나. 천원이 자전거 태울 때. 그거 말고요. 여수에서 백원이랑 잠수하러 갔을 때 그때 물고기들 밥도 주고 하다 보니까 물이 깨끗한 편이 아니라서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. 속이 깨끗하게 나왔어.
방송이 진짜 깨끗하게 나더라. 그게 바로 방송의 힘인 것 같아. 네, 그래, 그게 제일 고생스러워서 나름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아요. 아. 주입하는? 주입하는. 엄청나죠? 이렇게 팬클럽이 있을 정도로, 네. 네. 마냥 믿게만 봐주시는 것 같진 않으세요. 천원이 나름대로의 그 사연이 앞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. 믿던데.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천원이의 어떤 그런 아픔을 잘 알아주시고 어떤 그 행동에 함에 있어서 아, 쟤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황금무지개 저희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요.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저희 다음에 성인분들 나오시면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. 황금무지개 많이 사랑해 주세요. 화이팅!